그래서 서페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숟가락으로 떠서 여러분들 입 안까지 먹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인터페이스부터 시작해서 베이크, 필레이어, 필터, 제네레이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게 리본 패스입니다. 쉐이드를 눌러서 가장 위쪽에 알파 블렌딩 쉐이드로 바꾸셔야 됩니다. 1, 2, 4번 수적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번은 그리고, 2번은 지우고, 4번을 누르게 되면 여기 필 모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베이크는 방금 했던 거 보셨죠? 무조건 해야 됩니다. 베이크를 하기 싫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거는 해야 돼요. 차를 탈 때 시동을 켜는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미시브를 보기 위한 세팅이 필요합니다. 쉐이드 세팅에 가시면은 이미시브 인텐시티가 있습니다. 이거 올리면은 이렇게 돼요. 타일링이 0.01이기 때문에 이거 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어때요? 느낌이 다르죠? 기본이 되는 소재들을 넣어주셔야 돼요. 제가 추천하는 건 엣지 러스트예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 이상으로 가는 스마트 마스크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두 번째는 워프입니다. 워프는 가장 아래쪽에 있어요. 걔 꼬아줘요.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러운 문양을 넣을 때 워프를 넣습니다. 포지션 제네레이터를 인버트를 해서 위쪽으로 갑니다. 위아래가 둘 다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라데이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포지션 맵을 통해서. 리본 패스는 올 라이브러리에서 리본 검색하세요. 리본. 물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다 옵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천혜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놀라운 점은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템퍼레이처 온도가 있어요. 얼마만큼 강력한 불로 용접을 했는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만든 패스를 폴더를 만들어요. 컨트롤 G 하이트 채널로 갑니다. 폴더는 패스트루, 그냥 레이어는 노말로 바꾸게 되면 이런 식으로 노말 우선순위가 테이프가 가장 위로 올라옵니다. 저는 스텐시를 직접 바르는 거는 추천하지 않고 보통 흑백 마스크를 준비를 해서 에드필에 넣어서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마스크를 드래그해서 마스크를 클릭한 다음에 이 레이어를 아래쪽에 끌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WER로 조절하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앵커 포인트는 다른 레이어에서 마스크를 빌려오는 영역, 그런 방식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거 한번 봐서는 몰라요. 우클릭해서 가장 아래쪽에 앵커 포인트를 씁니다. Add 앵커 포인트. 여기에다가 그레이스케일을 누르게 되면 우측에 앵커 포인트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마스크 아웃라인 필터를 올립니다. 올려서 이것을 조절을 하게 되면 외곽선이 생겨요. 이게 앵커 포인트의 가장 큰 힘이죠. 내 인생의 마지막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세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너무나도 소중한 이 시간, 후회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월간 서페 1호는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